거라는 정의가 있잖아요. 예. 거기 기준에 봐도 북한은 국가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뭐 국민 인민이 아니라 노예 그냥 개돼지 짐승이잖아요. 아니 이걸 가지고 왔지. 그 어머니가 한국에 와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살아보시고. 무슨 한국이 좋냐 마냐 뭐 그거는 뭐 질문이 필요 없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오늘은요 대한민국에 와서 또 멋지게 열심히 잘 살고 계신 우리 최정우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자 게스트들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대한민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는 10년이 되죠. 10년이요? 네. 그러면은 한국에 혼자 오신 거예요? 아니 가족이 다 왔죠. 다라면 몇 명이 오신 거예요? 그렇지 뭐 다 해봐야 몇 명 안 되니까 저, 예. 우리 어머니, 우리 애 세 명. 제 동생은 이미 그 먼저 와 있었고. 그러면 동생이 한국에 와서 먼저 끌은 건가요? 그렇지. 그래요. 그러면 탈북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탈북한 계기는 일단은 뭐 저나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도 뭐 언제든지 탈북할 그런 그 좋은 찬스만 있으면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그런 집이지 우리. 그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아 일단은 뭐 북한에서 저는 태어났고 저희 부모들은 뭐 북한에 온 케이스지만은 옛날에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세상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고 하게 되면 어디서? 아 일본에서. 아 일본 조총련. 뭐 60년대. 예. 무슨 소위 그 김일성이 그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했던 그런 대사기국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북한은 지상 낙원이다. 예. 사회주의 지상 낙원이다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조총련과 이제 북한이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벌인 쇼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기만당해가지고 북한에 딱 가보면 알잖아요. 그쵸. 이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뭐 나 저 같은 거는 당연히 뭐 북한에 세뇌가 안 돼 있지. 부모님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도 있고 북한 사회에서 살다 보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북한이 좋은 사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사회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일단 뭐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일단 김일성이나 김정인이나 뭐 이런 독재자들을 신, 그러니까 인간보다도 더한 그, 그러니까 인간에게 인간인데, 그쵸. 뭐 반신 반인 뭐 맞아.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지금에 와서 얘기고 보통 다 모르고 살잖아요. 그렇죠. 북한 주민 전체가 모르고 살다가 고난행군 식으로 이제 시기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깨어났잖아요. 예. 탈북도 하고 남한 가족들하고 소식도 전화 받으면서. 그런데 이미 북한 사회도 1% 몇 프로까지는 뭐 제가 지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북한 체제, 북한 사회, 그러니까 외부 세상 잘 알아요. 그럼 많이 알고 계셨어요? 뭐 그렇죠. 많이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그런 정보 라인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유포시키게 되면 그걸 책임을 내게 내가 이제 그 어떻게 질지는 그럼 뭐 모르잖아요 이제. 북한에서 그 성혜림이라든가 그러니까 성혜림이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에서 꽤 한자리 하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그냥 아 내 성혜림이 친구라는 식으로 한마디만 했다가 완전히 그 혼난 사람들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끌려가기도 했고 이런 것처럼 북한 사회에서 유포시키면 안 되는 소리들을 알고 있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지. 그냥 공개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알아요 꽤. 그러면 많이 알고 계셨겠네요. 그렇죠. 예. 북한에서 직업이 뭐였어요? 아 의사였죠. 오 의사 선생님이셨구나. 무슨 과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는 이제 그 신경과 의사 하다가 그 위생방역소라고 전염병을 이제 전담하는 이런 이제 그 기관으로 이제 옮긴 거지 이제. 그러면 그렇게 계시다가 2011년도에 탈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일단은 그 탈북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이제 그 2010년도 2월 달에 이제 그 우리 아버님이 사망했거든요. 사망하기 전에 이제 하시던 말씀 중에 이제 탈북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동기가 된 그런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만성 폐지성 폐질환이었어요. 이제는 그 숨 호흡곤란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사망하는 건 이제 뭐 이제 뻔한 건데. 참 그 북한으로 오는 걸 선택 안 했으면 그냥 일본에 잘 살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을 선택해서 내가 선택해서 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 죽어도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이제 그 북한 땅에 묻히는 건 정말 싫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나도 언젠가는 또 이제 내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냥 뭔가 턱 내려앉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래 사망하고 그 다음에 예. 탈북한 거잖아요. 그렇지 물론 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탈북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지금 결국은 그 어떻게 잘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 또 한국에 있는 내 동생이 또 이제 그 브로커 보내가지고 이제 연락이 닿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탈북 이런 루트라든가 이런 예. 찬스를 만들었고 그것도 어떻게 일도 잘 됐어요 또 한 1년 예. 우리가 한 그 탈북하기 전까지 한 4년 정도를 이제 집중 감시 받아야 됐는데 그래서 힘든 와중에 아마 한 내가 한 1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시 알잖아요 아침에 출근 좀 늦으면 전화 오거나 사람 보내 점심 저녁 이만해서 계속 또 확인해봐요 문 두드려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청진이다 보니까 예. 국경까지 연선까지 그 탈북할 장소까지 나가는 데만 빨리 간다고 해도 3시간 4시간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찬스 만드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시를 좀 느슨하게 만든 거가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해서 이제 그 탈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 두만강을 건너신 거예요? 그렇죠 예. 처음에 그해 2011년 6월에 회령 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예. 어떻게 일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해 12월 달에 이제 예. 무산 쪽으로 해서 그럼 아버님은 북한에 묻어드리고 아니 6월 가지고 갔지 엄마 효자들이시다 잘 됐네요 그 북한이란 땅을 선택 잘못하셔가지고 그치. 고생하시다 그래도 아들 덕분에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그치. 어머니가 한국에 와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살아보시고 살아보든 안 살아보든 우리 어머니도 이제는 솔직히 우리 가족 예. 뭐 우리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저든 동생이든 예. 우리 가족이 뭐 북한 사람 뭐 타인의 무슨 안 좋은 일을 했거나 사회적으로 민폐를 끼쳤거나 한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예. 의사, 교사, 뭐 가정주부로서 이제 남들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짓을 한 적은 없고 좋은 일만 한 기억밖에 없는데 아니 감시를 당하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완전히 질려버린 거지. 그렇게 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와서 지금도 같아요. 무슨 한국이 좋냐 마냐 뭐 그거는 뭐 질문이 필요 없대. 진짜? 그런 거잖아요. 뭐가 제일 좋냐 하니까 그냥 감시 안 받고 이 한국 드라마 보는 거. 예. 야. 그게 제일 좋대 그냥. 난 드라마는 안 봐가지고. 좋고 나쁘고는 그건 너무도 차이가 나는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그렇죠. 두 말해야 잔소리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감시하면서 자꾸 예. 사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못 살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회는 이제 뭐 우리 어머니 같은 거 좋아하는 거는 이제 뭐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가 뭐 푸시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제일 좋은 거야.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이라는 그 땅에 살면서 한 번도 북한 체제를 인정하거나 세뇌에 대해서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나는 북한에 있을 때도 북한을 나라라고 생각 안 했어요. 어머나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게 가능하니까 국가라고 하게 되면 예. 뭐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제 사전적으로 이제 예. 국가라는 정의가 있잖아요 예. 거기 기준에 봐도 북한은 국가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뭐 국민 인민이 아니라 노예 그냥 개 돼지 짐승이잖아요 그냥 아니 근데 의사셨잖아요 의사는 좀 다르잖아요 의사가 오히려 더 잘 알지 왜 모든 계층 사람은 뭐 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예. 다 환자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사인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 그 층별 그리고 예. 전면적으로 이게 그 사람 대면이 많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북한 의사는 이런 그 남한 의사보다 다른 점이 남한 의사는 그냥 병원에서만 이제 환자 진료 보면 되는데 예. 북한 의사는 병원을 벗어나서 왕진도 가고 이런 거 많잖아요. 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 환자 간의 연계가 또 깊어요. 또 예.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는. 예. 그러니까 처음엔 의사 환자였다가 마지막에 친구 되기도 하고 예.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 같은 그 직업을 가지게 되면 사회 여러 가지 각계각층 남녀노소 구분 안 하고 여러 가지 생각 가지고 지역 가진 사람들 다 만나고 깊은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인상에 나는 깊은 얘기가 뭐 없어요? 그 청진 항해 근무하는 노동자의 이제 집이었어요. 예. 그 사람네 그 어머니가 예. 뇌출혈 와가지고 이제 한 몇 년 동안에 이제 지금 반신마비가 와가지고 집에 있는데 거동이 힘드니까 예. 거동 힘들면 욕창도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좀 어머니를 좀 이렇게 좀 봐달라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일단 운신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예. 그 마비를 일단 풀어야 되니까 그 치료를 좀 해주고 여러 가지 다른 치료도 좀 해주고 그리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가까워졌잖아요. 예. 좀 이렇게 좀 깨어 있는 집이에요. 그 집이 또 북한어만 토대가 좋은 집이야. 빨간 집이. 빨간 집인데 아무튼 근데 생각이 빨간 사람들도 예. 그 상식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논리에 맞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들이 예. 그 하는 소리가 청진항 노동자였는데 그때 청진항에 그 북한 당시에 전 총리 예. 김영인이가 그때 청진항에 혁명하러 내려왔댔어요. 네. 황장으로 예. 네, 왔는데 하루는 이제 노동자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먹을 게 없어서 출근 못하고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김영인이가 그러더래요. 아니 배고픈 못하? 니네 배고픈 못하니? 배고픈 못하. 몰라요. 총리했던 놈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뭐야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나고 한잔하면서 막 격분에 차가지고 아니 저런 놈이 총리하시니까 어떻게 우리 잘 살겠냐고. 그래서 그 소리 쭉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워있던 그 집 어머니도 상당히 빨간 집이에요. 나쁜 놈들. 나쁜 놈들 나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북한 주민들도 그 사상의 그 뭐 색깔을 떠나가지고 예, 예.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체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구석에서 사는 예. 내 또 그리고 예. 내가 실적으로 내가 매일매일 당하는 예. 이런 생활을 체험하면서 깨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깨어나고 있는 주민들도 있는가 반면에 또 우리 최정훈 선생님께서는 북한 사회 세뇌되본 적이 없고 북한을 너무 잘 알고 외부도 많이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한국이 못 먹고 못 산다고 선전을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북한 당국의 소리를 아예 믿지 않잖아요. 예. 일단은 거짓말로 일관된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분명히 내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머리 안에 생각하고 내가 입 밖으로 뱉어야 되는 말과 행동이 지금 정반대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또 그런 또 몇십 년 살다 보니까 나름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이게 무슨 뭐라고 할까? 행은 지져라. 행렬은 진행한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무슨 뭐 나만에 대해서 못 산다, 어찐다. 뭐 못 산다는 것도 뭐 그 옛날에 뭐 50년, 60년대 이때는 그 일본에 비해서 뭐 솔직히 한국이 못 살았잖아요. 예예. 그렇죠. 근데 그 어느 정도를 못 산다는 거를 우리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북한에 바로 와봤잖아요. 예. 사회주의 상낙은 어쩌고 그다음 뭐 그다음에 지금 그 남한 사람들이나 상당수의 탈북자들도 예. 김일성이는 잘 살았다. 예. 김일성이 시대는 잘 살았다. 이렇게 하는데 밥이나 조금 먹은 것 같다. 그게 그래요? 지금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웃겨, 정말. 또 그 어떤 그 뭐야 그래서 해가지고 그때 못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 당시 기준으로 봐도 예. 한국이 못 살았지만은 북한보다 잘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맞네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그렇지. 보게 되면은. 내 하면 이런 거예요. 그 70년대 예. 내가 70년대 중반 태생인데 예. 70년대 말 80년대 초 예. 그때만 해도 북한식 사회주의가 지금 공장 굴뚝에 연기나고 돌아갈 때예요. 예. 배급도 주고 그때 우리 아파트가 의사들 아파트였어요. 그때 당시 의사는 그래도 일반 주민보다 나았어요. 예. 왜? 환자가 무슨 오르공이면 뭐 물고기도 갖다 주고 무슨 뭐 내 환자 중에 판면이 있으면 뒤로 빼기도 하고. 아무튼 예. 의사는 일반 주민보다 좀 잘 자랐어요. 예,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네. 그런 그 의사들 아파트에 사는 조사에서도 야 그냥 깡냉이 봐. 옥수수 밥에다가 반찬이라고 하는 그냥 세상에. 된장 아니면 무슨 뭐 무슨 어? 예. 냄새 나는 젓갈 이게 다라니까요. 그러면 사탕은 아예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집 같은 거는 이제 그 당시 외화상점에서 그 설탕 예. 설탕은 이제 뭐 50kg짜리 포대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걸 이제 한두 개 사오게 되면 외화상점에서 예. 많이 샀으니까 먹어요? 아니 차로 실어다 줘요 집까지. 아. 그러니까 그거 오게 되면 그 외화상점 차가 오고 동네가 예. 다 보잖아요. 예. 그러면 그 매 집들에서 우리 설탕 꿀어와요. 꿀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나눠주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그 사람도 설탕 어디서 생겨?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의사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일반 주민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근데 예. 그게 김일성인데 잘 살았어? No.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그때 못 살았다고 해도 북한보다는 잘 살았다. 이게 그렇죠. 맞는 말. 그때 한국은 어땠어요? 저희는 잘 몰라가지고. 글쎄 물론 뭐 먹는 게 풍요롭지 않았죠. 아니 북한은 그거 더 못 살았어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 국가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 뭐 북한의 나원보다 높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그 북한 당국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그 주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한 것을 그대로 돌려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돌려준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보였어요. 저 국방, 예, 이영재, 국방 이쪽으로 지금 완전히 몰빵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동안까지도 보였어요. 전 세계 지금 쿠바니 뭐니 사회주권도 지원해주고 뭐 이런 거 한 거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그 국가적인 팀은 뭐 어떻게 해줄지 몰라도 북한 주민들의 실제 그 현장에서 삶은 한국보다 결코 풍요롭지 않았을 뿐더러 거기다 자유도 없고 열악했다.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 네.
근데 진짜 맞는 말이고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 그렇게 부모님 다 모시고 정말 이제 한국에 딱 도착하는 순간 남달랐을 것 같아요. 감정이. 그렇죠. 비행기 타고 어디로 오셨어요? 한국에서 태국으로 와서 태국 이민국에 한 달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거죠. 공항 들어오는 순간에 일단 아 이제 내 나라에 왔구나 들더라고. 그 생각 들고 북한에 사니까 일단 북한 사람 맞는데 태어났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저 조부님이 고향이 경상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우리 아버지도 지금 저한테 지금 계속 뭐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들 이렇게 하고 예. 하는 거 보니까 어느 때인가부터 내 정체성이 아 나는 그냥 경상도 사람 이런 정체성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북한 사람이니 뭐니 딱 북한 나라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일단.